안녕하세요. 이번 특강을 맡게 된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똑똑한 자녀 만들기를 강연을 하게 된 공부의 길 책 저자 김승환입니다. 오늘은 제1강 대학 진학을 위한 수학의 필요성, 왜 우리는 대학을 가야만 할 것인가,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면 대학 수능, 여러분들의 어머니께서는 왜 수학 공부를 하는데 대학 수능이 왜 필요한가 합니다. 하지만 대학 수능에서 1교시는 8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분간 45문제를 풀어야 되고, 수학은 100분간 좀 작습니다. 30문제. 영어는 70분간 45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언어 영역, 수학, 외국어 영역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수학이 문제가 가장 작습니다. 30문제. 그럼 왜 가장 작으냐? 30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합격, 불합격을 고득점을 낼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수학은 총 30문제입니다. 총 30문제. 30문제 중에서 객관식은 1번부터 21번입니다. 1번부터 21번이 객관식이고, 주관식은 22번부터 30번입니다. 이게 바로 일종의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배우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것은 21번. 21번 문제. 객관식이지만 상당히 어렵죠. 그 다음에 28, 29, 30. 가장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킬러 문제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13문제가 바로 4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총 100점은 52점. 100점 만점에 거의 50% 이상을 하는 것이 바로 4점짜리 문제입니다. 그 다음 3점짜리 문제는 약 14문제 정도, 42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쉬운 문제, 2점짜리는 일반적으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1페이지. 그러니까 총 6점입니다. 이 문제를 학생들은 거기다가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시절부터 2점짜리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할 것인가, 3점을 위해서 할 것인가, 4점을 위해서 할 것인가는 어머니들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4점짜리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심한 문제고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대학 수능에서는 가장